하루 종일 나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 오. 운기야. 꿈에서도 신발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거야. 안 좋은 소식, 이런 거를 들었을 때한 번씩 소금물로 양치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반가워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네. 2022년이 신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신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해이니까 천복, 천운이라고 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천복이 들어오는 습관이 존재할까요? 100% 있죠. 이건 오.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오. 왜냐하면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네. 이민연에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경제들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어렵죠. 네. 네. 그 가운데 서바이벌 해야 돼.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정화를 시키고 스스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거 정말 필요해요. 질문 좋다, 간만에. 자, 천운을 부르는 습관. 첫 번째, 말을 이쁘게 해라. 쟤를 죽이고 싶고, 쟤가 꼴뵈기 싫어. 사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밉지만 내색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거. 배려고 양보죠. 나의 또 마음의 참선도 되고. 그렇게 해서 누를 수 있을 만큼은 누르세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누르다 보면 우라병 생겨서 화병이네. 한국인의 특유의 병, 화병. 그거 네.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말 속에서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트러블이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요런 거는 일상의 매너야. 예절이야. 요거는 쉽게는 잘안될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성숙도 이루어지는 큰 목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고 집에 귀가할 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옷을 제대로 걸어 놓는다. 아무렇게나 막 허물벗듯이 벗어놓으면 우리가 엄마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는 뱀 껍데기 벗겨놓듯이, 어? 이 허물벗듯이 왜 걸어가면서 하나씩 던지잖아.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 안 그러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못 그러는 거야. 어릴 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 뭐 어때, 엄마. 뭐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랬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게 앞전에 얘기했던 배려와 말투와 어휘력은 어른들이 할수 있지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노력과 고통이 따르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정말로 젊은 사람이나 연세에 계신 분들이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귀가를 할때 현관문에서부터 신발을 막 던지죠. 급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거를 똑바로 놓으세요. 신발을 제대로 벗어서 가지런하게 놓고 들어오면서 옷을 하나씩 던지지 말고 내가 놨던 곳에 옷을 정확히 놓으세요. 습관적으로. 세탁실에 던질 건 던져놓고 빨거 분리하고 어느 정도 옷은 겉옷 같은 거는 뭐 여러 번 입고 세탁을 하니까 제자리에 걸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쓰던 물건 중에 의상, 의복은 나의 체취가 묻어 있고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 운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 신발은 하루 종일 내 모든 신체를 실었던 곳이야.
근데 여러분 몸을 아무데나 던져요? 어, 안 되죠. 이제 이해가지? 네네. 아무데나 던졌을 때 나도 아무런 대접을 받는 거야. 내가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데 네. 하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웃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어? 신발은 모든 신체를 무게를 다 온전하게 한 곳에 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꿈에서도 신발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거야. 아. 죽거나 병들거나 재물을 손상이 오지. 네네네. 그래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의상은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움직였던 기운, 체취가 다 묻어있는 의복이야. 그거를 제자리에 놓는다는 건 의복이 쉬고 똑바로 구겨졌으면 똑바로 걸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뱀 껍데기 벗듯이 허물 벗듯이 막 벗어 제껴놓으면 나의 모든 일이 엉킨다. 어수선하다. 네. 그리고 나쁜 기운도 묻어올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맨날 좋은 데만 다니지 않잖아. 네, 그렇죠. 장례식장도 갈 수 있고 상갓집도 가고 내가 또 남 싸우는 거 길거리 가다가 구경도 하고 차 사고 나서 사람 죽는 것도 볼 수 있잖아. 맞아요. 그 모든 기운 네. 응? 좋고 나쁘고의 모든 기운이 암암리에 다 기, 기운 기잖아. 네. 에너지, 네. 파워 네. 그 기가 다 묻어서 들어와. 근데 제자리에 났을 때는 스스로 정화야. 스스로 정화. 오. 원리가. 이해하지? 네. 꽃님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더러운 거 묻어왔어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면 스스로 정화. 원리 원치. 네. 정상적인 내 몸 상태. 네. 네.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외투를 다시 걸칠 때는 제로가 되어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돈 안 들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네. 세 번째, 내가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장면을 많이 봤어. 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거,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차 사고 나서 죽고 막 이러면 무엇인지 모르게 찝찝하다. 이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에 약간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좋은 모습, 더러운 모습, 안 좋은 소식,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네. 한 번씩 소금물로 양치를 하세요. 이제 옷을 다 제자리에 걸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씻어야지. 바로 씻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네. 밖에서 묻은 더러운 기운이 네. 내 집에 정착. 베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자마자 씻는 거야. 이해 가죠?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야. 빨리빨리 소독해야 돼. 그러니까 옷 제자리에 딱 걸어놓고 네. 나는 샤워, 화장실, 욕실에 가서 씻을 때 보지 말아야 되고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누가 내 욕했고 내가 뭐 과장님, 부장님하고 대판 한판 하고 뭐 오늘 회사에서 연락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되뇌이면서 속상해 하잖아. 네. 하지 마시고 아... 오늘 일은 오늘로서 끝나.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하는 거야. 네네네. 오늘은 여기서 클로징이야. 딱 마무리. 네네네. 그래서 소금으로 네. 양치를 네. 한번 해주죠. 왜냐하면 정하고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쳐내니까 소금으로 양치를 한번 하고 네. 다 했죠. 씻고 뭐 말리고 다 하고 그러고 왔을 때 식사를 하세요. 안 드셨으면 외부에서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네. 혼자 식사하실 때 네. 식사할 때도 밥을 먹기 직전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건 네. 내 식복 내 먹을 복을, 내 재물 복을 터는 거야. 왜 밥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엄마가 김치를 잘 담궈. 뭐 요거 조림 맛있어. 그리고 감사하게 먹을게요 하는 거는 먹으면서 복이 들어와. 근데 젓가락질 밥알 세 뒤집어 까. 네.
그러면서 먹으면서 투덜투덜 짜니 싱겁니 뭐하니 거기에서 이미 재물복은 날라가. 그러니까 식사 예절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어디 가도 먹을 거를 꼭 자기가 스스로 챙겨 먹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도 자기 복을 자기가 나는 타고난 복이 없기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껴서 눈칫밥을 먹더라도 그 밥을 먹어서 채우는 거야 본능적으로. 쟤는 꼭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아. 저 새끼는 꼭 그냥 공짜로 지 돈 안 내고 남의 거 꼭 먹어. 본능이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식복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게 되는 본능이에요. 그 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안 드니까 아유 따뜻한 흰 쌀밥 어 좋지 감사하지 하고 드시면서 그 하루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정화를 시키고 나쁜 기운을 털고 양치하시고 식사하시면서 투덜이 없이 감사하지 아유, 그래도 이 코로나 시절에 내가 삼시세끼 다 먹고 다니는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김치를 했고 나물을 했고 조림을 해서 그저 감사하지. 네. 그러면서 먹기만 해도 나의 운은 20% 상승. 와. 여기까지만 해도 네. 20% 상승. 와.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감동을 하는 거야. 감흥을 일으키지. 내가 아무리 하늘에 어? 대단하신 하늘에 존재하는 신이 네. 우리 어우동이한테 네. 복을 이만큼 줬어. 네. 근데 하는 행동이 참 네 가지가 없어. 네. 그러면은 있는 것도 털잖아. 아, 네. 근데 내가 얘한테는 이것만큼 안 주고 요만큼 줬어. 어우동이한테. 네. 근데 얘는 이것도 너무 감사해. 아. 그러면 더 주고 싶고 복을 불러.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건 저 주둥이로 복 다 턴다 그러잖아. 네네. 그거야 되게 쉽죠. 네. 어렵네요.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네. 여러분들 꽃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민연에는 근돈 드리지 않고라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생활의 습관, 먹는 습관을 바로잡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은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전화드려서 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